네, 이번 시간은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오늘 신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980년 8월 19일 남자분이시고 네. 박 씨입니다. 좋은 정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잖아. 네, 결혼했습니다. 오늘은 다 구여보십시다요. 전이어 미치겠다. 왜 이리 집에 눈물이 나지?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럴까? 나이 어려서 일찍 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는 사주는 못 되는데 어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여지껏 살면서 부모의 애착심 그리움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요. 올해 이제 다가는 해는 이제 12월 달이거든. 이제 경자년에. 근데 이제 좋은 결과가 있고 뭔가 날개를 다칠 듯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부모의 덕이 없다. 응? 왜 이렇게 부모로 자꾸 나오는지. 이름은 이 사람을 지금 봤을 적에는 이름이 두 개인데 박 씨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두 개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개명이 또 나오는데 왜 그러지? 아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부모 이렇게 한이 많이 진 사람이라고 그래. 벌써 이렇게 사주를 놓고 내가 미랑박시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보니까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쓰기까지는 성공이면 성공이라고 봐야지 돼. 그리고 배필을 갖다 만나서 그래도 와이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엄마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러는데 이 와이프도 이 사람의 속내음을 몰라 지금. 모르는데 너무나 부모의 그리운 마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원망하는 게 반 또 그리워하는 게 반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미치겠네. 할머니 다 도와주세요. 한이 너무 맺혔다고 그래 부모한테. 이 사람이 갖다 엄마하고 일찍 이별을 했나? 응? 그러니까 이 와이프한테도 그 정을 글로 쏟고 이제 그러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20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 이 사람 저기를 보면은 42살이지만은 20년이 넘게 그래도 마음고생 하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는 갖다 잘 세워놨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왜 여러 대중 앞에서 서서 있는 이런 저기로 갖다 보이거든. 무대도 아니고 무슨 노래도 아니고 배우 자꾸 연예인 쪽으로 나와. 네. 이 사람이 연예인 쪽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고 결혼을 일찍 한 게 아니라 결혼은 좀 늦게 했다고 그래. 뭔지 몰라도 결혼 이제 그리운 이제 부모의 생각 이렇게 좌우지간에 이 사람은 이제 한이 많아. 부모의 한이 많아서 내가 성공을 해갖고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지 되겠다는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박 아무개가 이렇게 부모 없이도 내가 여지껏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는 그런 자신감? 막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막 며지고 아파. 할머니들이 보는데 이놈이 그래도 출세문을 열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네 소원대로 그리운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 한이 진 사람
만나야지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러는데 만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누굴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올해 지금 새해년으로는 뭐 신축년이지만 우리는 무근해년으로 보잖아. 다간에서 엇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그동안에 쌓인 거를 눈물을 다 호소를 한다. 이제는 한을 풀고 뭔가 모르게 기운이 자기가 이제 여지껏 이렇게 꽉 맥혔던 걸 이제 푸는 해년이라고 볼까? 푸는 해년. 가슴에 많이 응어리가 젖던 것을 이제는 이 한을 푸는 해년이라고 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신축년에는 좋아. 좋은데, 이 사람이 누구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불쌍하고, 뭐 연예인 중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는데. 자꾸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 듣다가 울컥했는데요. 이 아빠 불쌍하다.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이 아빠가 제일 부러운 게 가족 있는 거 부러워하고 그랬다고 돼. 우리 아우 큰일 났네. 우리 애기가 오르면 안 되는데. 아우 큰일 났다. 우리 여거 우리 애기가 자리가 안 오려고 오늘 뭐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오빠가 어거 봐봐 어거 봐봐 여거 아빠 애가 올해는 신난다 신난다 그런다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우리 어거 엄마는 창피하고 애기가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애기가 우리 엄마 쭉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언 들어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오고 할머니들이가 오고 아빠 그리워하고 그랬죠. 그 조언을 이뤄준 거다 그래. 누구야? 아니, 쥐 같네. 죄송한데 그 옛날 가수 지금 오고 봐 오고. 올해는 최고 이 아빠가 신나다 신나다 최고 조커 어깨 펴고 다니는 해다오다 더. 아이씨, 이거 우리 딸내미가 이거 사줘가지고서 씨 애기 올라가고, 씨. 아우, 죽겠네. 전진이라는 가수인데. 그래, 연예인인데 노래를 하나, 뭐를 하나, 근데 이 이름을 저기 하니까, 뭐요, 이름이 또 있다고 지금 그러거든. 근데 전진 이 사람이 왜? 왜 근데 이 부모라고 그래, 자꾸. 이것도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도 울컥했어요, 선생님. 야, 나 진짜 이거 창피해 죽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머, 있지 마. 갑자기 이 사람 누니까 이 가슴이 꽉 메여. 메이는데 이거 확 터야지. 근데다가 소심해, 이 사람이.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자기 혼자만의 비밀 아닌 비밀도 아닌데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그러거든. 근데 뭔가 막 그러는데 자꾸 부모 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갔다, 이 부모가, 뭐, 없어? 평범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하지 근데 스무 살 때서부터 이, 저기가, 전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전진 씨가 스무 살 때서부터 마음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이길 연예계에 갔다, 이 저기 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 전진 씨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아빠하고 헤어진 거 엄마하고 헤어진 거 자꾸 여자로 보이는데 지금 다 헤어져 있는 헤어지는 상대인데 아니야 올해 소원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야
자꾸 여자로 나오면 엄마겠지? 할머니 손에 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할머니 손에는 그렇게 적이진 않았는데, 좌지간에 이 한이 많고 그랬는데, 올해 좋은 일이 있고, 올해 저기 41살 이제 다 가는 달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12월 달이거든. 12월 달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 뭐 부모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다. 이 가슴에 응어리가 이게 딱 풀린다 그랬어. 딱 풀린다 했어. 전진? 전진 씨 앞으로 전진하세요. 세상에. 제 사전에 따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한게 아니라서 아마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아니, 뭔가 이렇게 가슴이 지금 막 저기 하면서 울컥하면서 뭐 그렇게 다른 거 부러울 건 없는데 이렇게 남의 가정들 사이 이제 부모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부럽고 말을 못하고 그랬었다고 그래. 근데 그 한을 갖다 올해는 푼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 있겠다. 좋은 일이 있어갖고 모든 거 가슴에 한진 거다싹 풀었으면 좋겠다. 부부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요. 이두분 괜찮죠? 아유, 부부는 좋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잖아. 전진이 결혼했다고? 네네. 근데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결혼에 그리운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와이프를 결혼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의 마음을 글로다 이제 보듬고 품겠지. 와이프가 좋아, 이 집이. 부부는 그리고 전진 씨가 결혼은 갖다 잘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누구만 만나나 이 꽃길 뭐이 꽃길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잘 저기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색시가 이해심이 많고 얼마든지 배려해주고 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잘 부모님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진하세요, 전진 씨.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박 씨야, 이 사람이? 네, 박충재라고 합니다. 박춘재? 충재요. 충재? 네. 그래, 이름이 두 개라고 해서. 에휴, 그래, 좋은 일만 막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